훈련 재미로 다른 훈련 시키는 거 아니야? 다른 교육 시키는 거 아니야? 뭔 교육? 아, 좀 수상한데? 아니, 무슨 교육? 상희 씨 살짝 음흉하게 생기셨어. 이 영혼을 삼켜줘 마. 어, 내일 예나민교 합방한다고? 진짜? 어? 어? 여보세요? 야, 들려? 예나야, 내일 생일이라는 소식을 들었어. 아니, 알고 있었어. 아니, 민규야, 너 진짜 나 좋아하니? 아, 예나야, 오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 어장관리의 차원 중 하나니까. 김민규 당황했다.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서. 간단하게 말해서 생일 선물 사줄게, 생일 선물. 갖고 싶은 게 있었니, 최근에? 나 브론즈 가게 해줘. 안 돼, 대리는 안 돼, 예나야. 너 브론즈는 대리 아니면 힘들어. 그거 말고. 너 마스터보단 빠르지 않을까? 아, 이 새끼 미쳤나 진짜. 아, 애매하네. 자극적인 드라마가 필요하다. 정확한 규준만의 시선. 교콕 토콕 했다가 갑자기 비즈니스 모드로 돌아왔어. 규단아. 솔직히 맛만 먹으면 하루 만에 민규를 꼬실 수 있다? 솔직히 맛만 먹으면 하루 만에 민규 꼬실 수 있다. 예스 오어 노. 예스. 남자들. 부지런 남자들. 맛만 먹으면 하루 만에 꼬실 수 있다. 내가 아는 예나는 부끄럼쟁인데? 뭐야, 생일 선물로 또 전화를 해? 야, 레전드 생각했다. 너는 물고기가 좋니 벌레가 좋니? 질문이 왜 그러냐? 당연히 물고기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또 아쿠아리움 어때? 너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줄. 근데 넌 내 스톡거니? 그럼 계속이야. 아니, 내가 평소에서 아쿠아리움 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어머! 아니, 나 쪽지를 받았는데 너가 아쿠아리움 가고 싶다고? 닭보기 와해. 형, 예나 누나가 아쿠아리움 가고 싶대요. 8월 21일 22시 33분. 봐봐, 있다니까. 좋겠네. 진짜 어이없네. 아니, 김민규 예나한테 휘어 잡혔네. 제일 그냥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야? 어, 아주 그냥 어? 정신을 못 차리네? 또 전화했어 이러고? 아니, 왜 계속 전화해? 뭐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야방 때 이제 교팔티를 맞춰 입으면 만개를 주신대. 배유가 아니라 임마. 안 해도 돼. 나도 별로 할 마음은 없어. 근데 만개라고 하시니까 이 걸어주신 분의 그 열정, 민규, 걸어주신 뭐야? 분의 이 뭐랄까 이런 노력. 민규! 난 여기 감동을 받아갖고. 아, 민규야, 너 나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만개는 크니까. 아, 그러니까 하고 싶냐고. 아, 하지마. 그냥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하지마. 하지마. 안해 안해. 삐졌네. 바로 대답 안해서. 그만 해줄게. 아, 넌 한 번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찡얼거리냐. 너 만개 받게 해주려고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너가 예나의 어? 재산을 왜 너가 관여하는 거야? 어? 예나 돈이 너 돈이 되고 너 돈 예나 돈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 너가 왜 예나의 재산 상태를 이걸 왜 너가 관여를 하는 거냐고. 김민규, 이 포지션은 솔직히 마음에 들어. 김민규가 예나한테 휘어 잡히는 상태로 토크아리움에 딱 들어간다. 나 이런 그림은 찬성이야. 예나가 이제 팍 수련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는 거 좋다. 뭐 뭘 나나 잘해야. 나도 진짜 꼬시길 마음만 있으면 다 꼬셔. 진짜요, 옛날부터 그랬어. 아, 네 얼굴 봉준. 민규야. 어? 아, 이러면서 민규야. 어? 워크랑 스타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지금 할 필요 없어. 동아야, 왜? 군대 가면 싸지방에서 많이 해. 아, 씨발. 지금 할 필요 없다. 그런 거 지금 하지 마, 예나. 아, 그 어? 뭐야? 예, 동아야. 아, 예나는 사실. 예나는 사실 내가 연락이 왔어. 아니, 그 전에 내용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설 뭐야? 뭐야, 나 헷갈려 지금. 나 여태까지는 솔직히 반반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나 아쿠아리움 방송 좀보 해야 되잖아. 맞아, 진짜 안 나와요, 조자님. 여기 왔는데 택배 박스가 개만한 거예요, 님들아. 맞아, 힘들어요, 진짜. 역대급. 그거 쇼핑한 척 하는 건데 민규가 사준 게 대부분이에요. 뭔 소리야, 카톡으로 선물 받은 거야. 민규가 카톡으로 선물해줬어? 아니, 걔가 원래 생일 선물을 사준다고 합방을 하자 했어. 나 봤어, 아쿠아리움. 어, 그래, 그거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이럴 생각이었어. 왜? 아, 유튜브로 써먹어야지, 개꿀이다.
보고 내가 물어봤어 민규한테. 야 우리 이거 합방 어떡하냐 이러니까 31일날 다이아 1을 찍어서 같이 무조건 가 합방을 하대. 근데 내일이잖아. 이렇게 내일까지 다이아 찍을 수 있을까? 그니 어떻게 보면은 예나랑 예나와의 합방을 위해서 다이아를 찍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의 모습 약간 그런 건가? 호랑이님이 들잖아. 예나와의 합방을 위해서 지금 벌써 몰입했어 지금. 아, 어떡해. 해본 적 있어 그런 거? 그런 거 안 해봤지. 아, 많이 봤지. 연도를 말 안 했잖아. 2024년 일 수도 있어. 아 전하니게 감사합니다. 아 연도를 말 안 했다. 아 감사합니다. 주일오 수다님 팡이랑 무슨 사이인데? 길동과 길동 장사이. 아 길동아 어. 아 근데 그잖아. 나도 친구 어때? 사이야. 나도 친한 친구 사이. 근데 막 얼마나 이렇게 자주 부르길래 자신도 모르게 민규야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래? 쌍방도 막 서로. 그런 거 지금 하지 마 예나. 아 그 뭐야? 민규 아 민규야. 예나님 주단이가 대화하다 윤우야 나오면 탈진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나야 민규야. 뭐 최근에 듀팡 그거 합방하는 거 뭐 공약 걸지 않았어? 어 맞아. 그치? 야 너도 다 알고 있어. 얽매교육대라고 억지로 메이플하는 사람 훈련시키는 약간 그런 컨텐츠 할 수도 있고. 아 그 훈련 의미로 다른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 다른 교육시키는 거 아니야? 뭔 교육? 아 좀 수상한데? 아, 무슨 교육? 네, 상희 씨 살짝 음흉하게 생기셨어. 아 이거 살짝 보면 음흉하게 생기셨다고. 뭐 음흉하게 생겼다고? 나 생각해보니까 나 여기 주사 맞았는데 왜 볼살이 안 사라지냐? 아 잠깐 무슨 주사를 또 맞았어? 아 요즘도 이제 관리하려고 맞았지. 아 하기 씨 만나기 전에 관리하는 거네. 그잖아. 아 뭔 소리야. 나는 이제 화면에 잘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야? 아, 그리고 내가 뒷캠을 봤거든? 근데 거기서 봤는데 짱구가 한 마리 있는 거야. 아 근데 나는 짱구처럼 완전 볼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거 관리해야겠다. 아니 언니랑 창기님 합방하고 있는 거 봤어? 뭐? 지금 해? 어 둘이 데이트하고 있어. 학교 동무했대. 어머 아 진짜 우리 진짜 이리와. 뭐지? 이 공허함은? 뭐지 이렇게 공허한 거지 이거 뭐지? 나의 아끼는 거 좋아? 기분은 어떤가요? 이 사람이 이거 볼록단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